불타는 트롯맨이 연일 차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런 인기를 증명하듯 불타는 트롯맨 방송 후에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며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 참가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불타는 트롯맨 최강자전을 보는데 진짜 다들 잘해도 너무 잘했습니다. 누가 결승전에 올라갈지 진짜 가늠이 안 되었죠. 그런데 불타는 트롯맨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훈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트롯맨 예심에서부터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인데요. 공훈이 혜성같이 등장하자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부모님의 정체가 알려지자 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도대체 그는 누구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매회 보면 볼수록 기획력에 놀라고 스케일에 놀라고 무대 퀄리티에 놀라는 마성의 프로그램이죠.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을 앞두고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궁금증이 많은데요. 다들 응원하는 우승 후보가 있겠죠. 현재 강력 우승 후보는 황영웅이지만 논란이 많아 변수가 작용할지 의문입니다. 그 중에서 시선을 집중시켰던 무대는 공훈의 무대였는데 주현미의 눈물의 브루스를 정말 맛깔스럽게 불렀죠. 남자 가수가 여성 가수 노래를 부르기 쉽지 않은데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10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예심이 진행됐는데 72번 참가자로 공훈은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 박달가요제 금상 수상자 출신으로 등장부터 기대를 모았죠. 공훈은 26년 정통 트로트 외길 인생이라며 자기소개를 했고 진성의 못난 놈을 선곡해 특유의 구성진 목소리로 연예인 대표단을 사로잡았는데요. 연예인 대표단 13위는 전원 버튼을 눌렀고 공훈은 올인으로 본선 직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지혜는 하관이 김범수 씨 하관이다. 첫 소절 듣자마자 끝났다 생각이 들었다고 칭찬했고 윤일상은 자기 것으로 완벽히 소화했다. 굉장히 맛있게 부른다. 감히 우승 후보다고 극찬했죠. 준결승 2라운드 개인전 무대에서 주현미의 눈물의 블루스를 준비한 공훈은 간드러진 미성과 화려한 기교로 열창의 감탄을 자아냈는데 연예인 대표단은 노래 중간에 기립박수를 보내며 감탄했습니다. 공훈의 노래를 들은 원곡자이자 연예인 대표단 주현미는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을 처음 봤다. 아직도 심장이 뛴다. 이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른 걸 종종 봤는데 오늘 공훈 씨가 부른 게 최고였다. 집중력과 자기 감정으로 뒤흔드는데 이게 가수다라고 극찬했죠. 공훈은 1997년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26세입니다. 본명은 이상훈인데 공훈이라는 예명은 고등학교 시절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혹시라도 가수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끄적이다 지었다고 하는데요. 상당수의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그렇듯 어릴 적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접했는데 이 박사 메들리와 할머니가 불러주시는 자장가를 들으며 세상의 음악은 트로트가 전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이들의 등용문이라 여겨지는 가요제에서 두루 수상하며 대상 수집가 엘리트 트롯맨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어머니의 투병 생활로 인해 성장기 내내 가수가 꿈이라고는 입도 뻥긋 못하고 학교 축제와 가요제만 전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주야장천 노래 연습을 했는데 이런 걸 아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축제 때 나가보라 적극 권유해서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고 교내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가기 전에 아무래도 10대들 사이에서 트로트는 비주류라 혹시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고모 노래방에서 탬버린 6개를 가져다 백댄서 친구들에게 흔들라고 주고 화려하게 마무리하죠. 공훈은 나훈아의 음악을 하도 연습해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나훈아의 찐팬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21살에 어머니와 함께 난생 처음 나훈아 콘서트에 갔다가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나훈아가 등장하는 순간 형체는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푸른 하늘 은하수가 들리는데 눈물이 터져 혼자 꺼이꺼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심 속으로는 콘서트에 가기 전부터 오늘은 어머니께 가수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가수가 되고 싶다고 결국 운을 뗐죠. 예상과 달리 어머니가 왜 이제야 말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지지를 표했다고 하니 사실 어머니와 공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던 듯한데요.
뒤이어 항상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시던 아버지도 할 거면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말해주어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걸으려면 군대부터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입대합니다. 취사병으로 군 복무하던 일병 시절 주방 이모의 도움으로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해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를 불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데요. 그는 꼭 한번 나훈아를 만나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한 영상에서 아주머니 팬분이 콘서트에서 나훈아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자 바로 이거다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3일치 콘서트 티켓을 모두 예매하기 위해 군인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고 연가를 낼 계획을 세우고 실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매일 밤 티켓팅을 해 계획대로 휴가를 나가 3일 내내 나훈아 콘서트에 가게 되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 결국 소망을 이루는데요. 나훈아에게 다가가 가수가 꿈이니 악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팬 레터도 있으니 꼭 읽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나훈아가 관객들에게 가수가 꿈이랍니다라고 말해주고 관객석에서 응원의 박수가 흘러나오는 그야말로 꿈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공훈에게 반드시 가수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 다짐하는 중요한 경험이었죠. 제대 후 2020년 MBC 편애중계 20대 트롯대전에 참가해 우승을 했으며 이후 가수 진성의 가지마를 작곡한 작곡가 김도일에게서 곡을 받아 서성이는 정거장을 발매합니다. 2020년 KBS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한 공훈은 1라운드에서 하춘화의 날 버린 남자를 불러 올스타로 1라운드 통과했으며 2라운드에서는 강원도 천연조미료 팀에서 활약하며 전라도 여걸스리 팀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으나 3라운드에서는 사랑은 나비인가바를 부르고 신승태에게 아쉽게 패배하며 3라운드 진출이 좌절되고 말죠. 현재는 MBN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해 황영웅, 민수연, 박민수, 손태진, 애녹, 신성, 김중현과 함께 대망의 결승에 오른 상태인데요. 서예진 PD는 논란의 중심인 황영웅을 하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2월 28일 화요일 결승전 방송을 강행했습니다. 제작진은 황영웅의 꿈과 성실성을 강조했지만 황영웅뿐만 아니라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들 모두 그와 똑같이 꿈을 향해 성실히 도전하는 청춘들이죠. 황영웅이 출전한 결승전 그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소중한 꿈을 향한 도전의 자리이기도 한데요. 서예진은 왜 황영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부와 명예를 잃고 싶지 않은 욕망이 화를 부르고 있는데 심지어 이 오디션 결승 후속 예능 전국 투어 콘서트를 황영웅 갱생 프로젝트로 삼으려 하고 있죠. 누가 봐도 역시 서예진 다운 무모한 결정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경연에 서예진 대표의 개인 자금이 투자된 것이라면 최소 수억 원,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내 돈을 잃기 싫은 한 사람의 욕망이 황영웅 사태를 낳은 것인데요. TV조선 본부장일 때는 남의 돈으로 경연을 했지만 불타는 트롯맨은 내 돈으로 하는 것이라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서예진이 그렇게 공들여 띄우려 했던 황영웅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로 결승전 직전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지 전혀 짐작조차 못했을 텐데요. 서예진 대표의 탐욕은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잿더미로 만들고 후속 예능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활을 태워 한줌 채로 남을 것입니다. 이미 결승에 진출할 탑에잇은 결정된 상황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예진 사단의 편집이 오디션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무대 순서가 중요한데 어떤 서사가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 편집의 힘으로 실시간 문자 투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서예진 대표가 영악한 것은 이 점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통해 황영웅이 우승하는 시나리오에 베팅을 했는데요. 정의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죠. 과거 논란에 대해 연예인은 깊은 사과와 함께 방송에서 하차를 결정하고 자숙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황영웅은 말로 사과했을 뿐 자진 하차를 선언하지 않고 오디션을 갱생의 무대로 삼으려고 하고 있죠. 사과는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 진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예계에서 통하는 법칙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예진 대표는 황영웅을 옹호하면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황영웅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죠.
서예진 대표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황영웅을 하차시켜 방송가의 질서를 깨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SNS를 통해 수많은 네티즌이 서예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수많은 대중의 분노에 맞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성권을 가진 MBN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정상적인 방송사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진달래도 경연을 하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수 생활 완전히 은퇴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황영웅의 사과는 누구도 진정성 있다 생각하진 않을 듯합니다. 황영웅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다가 하차하면 시청률 장담도 못하고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던데 사실관계를 떠나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트롯 가수들 최대 수입원이 지방행사인데 어느 지자체가 상해 전과자를 섭외하려 할까요? 톱스타 홍진영은 그야말로 아무런 피해자도 없는 논문 베끼기로 1년을 넘게 쉬어야 했고 복귀 후 아직도 예전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황영웅의 경우는 광고를 줄 광고주나 행사 섭외를 요청할 지자체도 없을 것이고 심지어 작곡가들도 곡을 죽일 거려 할 듯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온 황영웅이라면 그의 과거의 과오 역시 대중들이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데요. 공우는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초심을 잊지 않고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기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가수로서 공우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단계지만 지향점, 목표 하나는 확실한데요. 밝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수, 활기찬 에너지를 전하는 가수,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타고난 재능만큼 이번 불타는 트롯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